기다리던 일타 스캔들 11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번 족구 대결 멤버가 다시 모여 치킨 데이와 함께 볼링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모임은 최치열과 남행선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한 뒤의 모습으로 보이죠. 남행선을 정말 좋아한다 공개 고백했던 최치열은 유부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만 뒤이어 남해이가 핵인싸맨의 라이브 채널을 통해 남행선은 유부녀가 아닌 싱글임을 밝히며 두 사람 앞에 있던 두꺼운 장벽이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이 모임은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는 모임이 되어야 맞는데요. 멤버 중 한 명인 지동이 실장의 표정만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동이는 두 사람의 쿵짝이 잘 맞는다는 김영주의 말에 묘한 썩소를 지었고 또한 볼링장에서도 지동이는 남행선에게만 냉정한 모습을 보이며 조금은 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동이의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죠. 최치열을 정말 존경하며 그의 수족이 되어 살아가던 지동이는 갑자기 변한 최치열의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일밖에 몰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남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행선에게 웃음을 보이고 또 적극적이고 활발해지는 등 모든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공개된 이 선공개 영상에서도 지동이가 흑화될 것이라는 증거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지동이의 의상인데요. 치팅데이를 위해 모인 지동이는 검정색 코트에 검정색 목폴라를 입으며 시커먼 색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평소에 지동이가 이렇게 올블랙 의상을 입었던 적은 없었죠. 또한 지동이는 볼링장에서 한 방에 스트라이크를 해냈습니다. 이는 마치 쇠구슬범인이 쇠구슬로 피해자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모습이 연상되죠. 이 역시 현재 유력한 용의자인 지동이가 진범위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듯합니다. 과연 오늘 밤 방영될 11화에선 지동이의 어떤 반전 모습이 등장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